금융위가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금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금리 대출 자금을 늘리고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송지원 기자. 네,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네, 오늘 금융위가 발표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계획,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금융위는 올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4조 2천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엔 연 7조 원으로 늘려 70만 명에게 금리 3,500억 원을 깎아준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위는 사이돌 대출 공급 한도를 1조 원 증액합니다. 사이돌 대출은 고금리에 시달리는 중저신용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대표적 중금리 대출 상품인데요. 최대 대출 한도는 2천만 원이며 연 6에서 10%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네, 또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개선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는 제도를 개선해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기존 저축은행에 도입된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여신금융사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합니다. 여신사 신협의 주요 고객이 서민층이기 때문입니다. 또 KB, 신한, KB하나 등 5대 금융그룹, 그리고 인터넷은행과 협의해 중금리 대출 공급을 대폭 늘릴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5대 그룹은 개인 실적 평가 KPI의 중금리 대출 실적 반영을 확대하고 인터넷은행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고객에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금융위는 취약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체 발생 전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금리 대출은 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 것이라며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아시아경제TV 송지원입니다.